안녕하세요, 맥스입니다. 오늘은 i5 반중고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 켜기 전 상태고요. 한번 스위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이쁘죠? 정면에도 강화 유리가 있습니다. 왼쪽 측면 강화 유리 있고요. 안에 보이는 SSD 웬디 제품이고요. 240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GTX 1070 8기가 제품이고요. 사용은 한 1년 정도 됐고요. 공식에서 한 2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팬 스탑으로 되어 있죠. 이것은 이제 자동 스탑 앤 스핀 기술이라고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이제 동영상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면 팬이 자동으로 돌겠죠. 팬이 돌면은 팬 스탑이 LED가 꺼지게 되겠습니다. 파워는 700W 레스텍 제품이고요. 옆에 보시면 싱글 레일이라고 했죠. 700W 전격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전격 700W. 부팅이 벌써 다 됐죠? 기본 사양을 보시면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깔려 있고요. 인텔 i5 7500 CPU는 신품이 되겠습니다. 신품 벌크 제품이고요. 실제 메모리는 8기가, 운영체제는 64비트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GTX 1070, 그 다음에 SSD 240기가, 제어판 들어가서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 맨 위에는 드라이버 버전이고요. 쭉 내려가면 메모리, 그래픽 메모리 256비트고요. 전용 그래픽 카드 전용 메모리가 8192 8메가 되겠습니다. 디델파이브고요. 이 제품에 있어서 신품은 SSD, 그 다음에 정면과 측면에 강화 유리가 된 케이스의 신품이고요. 메인보드 CPU도 신품이고요.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는 1년 정도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. 테스트는 게임 테스트는 제가 하고 있는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최고 풀 옵션 사양으로 돌려봤습니다. 업데이트 중이네요. 뒷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뒷면 USB 2.0도 있고 3.0도 있고요. 그래픽카드 포트는 DVI 있고요, HDMI 있고요.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백스였습니다.